이분이랑 결혼했다 그러면 친. 사주 예약하신 분이? 제가 예약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죠? 아, 네네네. 아니, 여기 사주 카페 중에 여기 잘 본다고 네네. 인터넷에 뭐 얘기 많더라고요. 아, 저희가 원래 사주 안 봤었는데 네. 제가 요즘 사주 공부를 좀 시작하면서 아, 젊은 분 사장님인데 어떻게 여기 사주를 공부를 좀 해갖고 아, 신내림 받거나 이런 건 아니시고 아유, 그냥 공부만 그, 하시고 귀신 무서워요, 귀신. 아, 근데 여기 잘 보신다고 용해가지고 네네네. 그럼 저 사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 생년월일이랑 시 그 이름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86년생이고요. 네. 2월 17일. 이름이 박선일. 네. 그리고 태어난 시간이 네. 오후 2시. 아, 오후 2시요? 네, 오후 2시. 네, 그럼 어떤 거 먼저 받을까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네. 연애운이 어떤지 좀 알고 싶거든요. 아, 연애운이요? 네, 연애운. 손님은 아, 2022년에 연애운이 없네요. 아, 제가 연애운이 없어요? 네, 연애운이 없는데요. 생일이랑 네. 태어난 시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제가 그런 게 없다 이런 게 그 사주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다 그걸로 나오는데 네. 연애운은 생년월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고 그거 아신 거예요? 연애운은 네. 얼굴 보면 안 돼요. 아, 네. 아, 제 얼굴이 아, 그게 없는 거예요? 네, 손님 얼굴 딱 보니까 네. 전에도 계속 없으셨죠? 어, 저 연애 많이 안 해요. 없어요. 그쵸, 없죠. 네. 네 앞으로도 없어요. 앞으로도 연애할 분이 없어요? 네네네. 아, 혹시 그럼 저 선생님께서 네. 제 사주를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바꿔주실 수는 없나요? 제 연애 잘하게? 아, 아니요. 이 연애운 같은 경우는 저는 못 바꾸고요. 아, 그래요? 다른 선생님이 바꿀 수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이 제 연애운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사주를? 네네. 어, 어디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찾아갈게요. 어, 그 압구정 3번 출구에 뷰티뿌티 성형과 가시면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바꿔주실 수 있어요. 아, 이거를 이거를 네네 갈아 엎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쵸. 많이 좀 바꾸시면 다음에 이제 어느 사주가 될까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취업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그럼 뭐 취직운이나 아니면은 취업이요? 취업에 관한 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사주를 보니까 상당히 외향적이시죠? 어, 맞아요. 네, 남 앞에 서는 거 좋아하시고. 맞아. 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 집중받는 거 좋아하고. 어, 이렇게 보기랑 다르게 자신감도 좀 있으시고. 어, 맞죠. 타인의 시선을 좀 즐기시고. 와. 맞죠. 그 사주에 나와요? 네. 다 봤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주목받는 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연예인들하고 사주가 비슷한가 보면 연예인들이 그런 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남에게 보여주는 일. 바바리맨이나 뭐 스트립쇼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법방 BJ 요 중에 하나시면은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맞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네. 바바리 포트가 벽에 걸려있잖아요. 네. 그거 볼 때마다 뭔가 내 거 같고 내가 이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좀 허하게 네. 그런 거 좀 생각이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오늘 집에 가서 네. 카메라 켜고 벗으세요. 카메라 켜고 제가 거기서? 네. 제 법방 BJ로 오늘 데뷔를 하면 되는 건데 네. 잘 될까요, 저? 잘 되죠. 사주에 별이 있어요. 아, 별이? 그럼 제가 이 BJ, 법방 BJ 중에 뭐 스타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별풍선이 많이 터져요. 아, 그 별이 그 별이에요? 네. 벗으시면은 아, 그러면은 저 그거 해야겠다. 어떤? 그 별풍선 많이 터지면 저도 좀 리액션을 해야 되니까 네네. 제로투 줄게요. 제로투. 아, 제로투? 버트 제로투를 이렇게 어. 이름은 BJ 덜렁이. BJ 덜렁이? BJ 딸랑이요. 딸랑이. 아, 딸랑이요? 네. 아, 사주에 역마살이 있네요. 에? 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풀리나요? 아, 많이 돌아다녔죠? 10대 때는 이제 전학도 많이 다니고. 맞아요. 전학은 두 번 갔어요. 20대 때는 이 지역 저 지역 정착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30대 때는 취직하려고 막 이직장, 저직장 다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40대 때는 있죠. 아까 제가 말한 거 아프리카 BJ, 법방 BJ 하시면은 네. 이제 말년은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동료들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어요.
아 그럼 그런가 보다. 제가 네. 법밤 잘 돼가지고 BJ 돼가지고 저기 동료들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 어디 MCN 이런 데 들어가는 건가 보다.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디 정착해요 제가? 이제 법방을 하다가 네. 깜빵에 정착해요. 아 제가요? 네. 음란죄로 잡혀들어가고. 아 제가 음란죄로 잡혀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아 좀 무서운데? 사주에 이게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아 걱정 마세요. 사주에 보니까 가서도 적응 너무 잘하세요. 마음 편히 이사 왔다고 생각하고 되게 잘 지낼 거예요. 아 편하게? 네. 그러니까 이사를 네. 법방에서 독방으로. 아 법방에서 독방으로 제가 이사를? 네네. 아 그렇게 가는 거네요. 네네. 아까 연애운이 되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갈아엎기 전까지는. 네네. 연애운이 없으니까 저는 그럼 결혼운도 없나요? 이게 연애운 없었는데 그 압구정 병원 갔다 오면 부티부티 네 그럼 사주가 바뀌어요. 아 사주가 바뀌어요? 사주가 바뀌면서 결혼운이 딱 들어오거든요. 결혼하실 분이 가까이 있는데요. 어? 친구인가? 되게 가까이 있는데요. 어? 누구지? 어떤 분이죠? 이제 결혼을 하실 분의 성향이 굉장히 웃음이 많으세요. 웃음이 많고 너무 이제 남의 얘기에 귀를 잘 기울이고 이런 커피숍에서도 이제 옆 테이블 얘기도 경청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이런 분이 있죠. 아 네네네 네네. 그 이분이 뭔가 되게 양이 보이네요. 양 양처럼 하얘요. 하얘요? 옷을 입어도 위아래 다 하얀색으로 입고 다니고. 아 흰 옷으로? 네. 이분이랑 결혼까지 하겠는데요? 아, 손님이 땡 잡았네. 제가 땡 잡았다고요? 땡 잡았어요. 그럼 그 여성분이 되게 아름다우신데 이뻐요? 아 이 여자분이 남자분을 평생 먹여 살리는 사주예요. 너무 잘 됐다. 제가 제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잘 맞는다 나랑. 결혼을 하면서 손님은 사주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 저 좋아졌네. 그 이 여자분은 사주가 원래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사주가 바뀌어요. 어떻게요? 똥 밟은 사주. 아 저 때문에? 네 제대로 똥 밟은 사주. 아 저 때문에 똥을 밟은 거네요? 네 네 이별수가 있어 이별수. 이게 이혼이 보이는데 이혼이. 아 그럼 저는 그럼 또 혼자 살아야 되나 연애운이 없으니까. 아 근데 그래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네. 다른 사람이 또 바로 찾아와요. 아 저 여자가 또 있어요 제 인생에? 네네. 이분이랑은 재혼을 할 것 같거든요 이분이랑. 일단 이분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치마를 입고 다니시고 이분한테는 어둠이 보이는데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되게 어둡게 입고 다니고 검은 티 막 이런 거 있죠? 아 상의가 검은색이에요? 네네. 아 이분은 상의가 검은색? 네. 검은 티에 이분이랑 결혼하면은 손님은 또 사주가 좋아지고 이 여자분은 사주가 또 바뀌죠. 아, 또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똥을 껴안고 똥통으로 뛰어들어가는 사주. 너무한 거 아니야? 똥을 끌어안고 똥통으로 들어간다고? 어떻게 보면 똥 밟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거죠 이게. 아, 근데 그런 분이랑 저랑 재혼을 한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분이랑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재혼해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뭐 속고각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각방 쓰고. 각방 쓰고? 네네. 그럼 그분은 또 어디 있나요? 사주 속에 그분도 위치도 나왔나요 혹시? 아, 이 방금 두 번째 본 분이 네, 재혼하는 분. 이 두 분이 붙어있네, 옆에 있어요. 아, 제가 그럼 친구... 이분이랑 결혼했다고 옆에 친구를 또 다시 만나보네. 네. 이야... 둘이 붙어앉아서 이분도 오늘 만나겠네, 오늘. 오늘 만나요, 이분들은? 오늘 만나. 아,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그 두 분이랑 다시 한번 궁합 보러 한번 오세요.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안 떠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야, 되게 오늘 기분 좋네. 초혼 재혼. 네. 똥 밟은 사주, 똥을 껴안는 사주. 아니, 똥통으로 껴안는, 아, 똥통으로 들어가. 똥통으로 들어가신 분. 어쩌다 똥을 껴. 그 옆에 똥. 옆에 똥. 아니 마지막에 내가 나가면서 네. 저기 저 때문에 싸우지 마요. 근데 표정이 똥을 씹은 표정이야. 그때는 똥을 씹었어. 아니 저희 때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아 괜찮았어요? 네. 사주 같은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처음에 네. 처음에 여기가 사주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네. 여기 관계가 어떻게 돼? 사촌 동생이고 제가 사촌 언니. 아 여기가 사촌 언니? 아니 여기가 여기 사촌 언니? 아 사촌 동생? 네. 어떻게 되게 친한가 보네요. 엄청 친하죠. 그럼 본인의 사주 속에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요? 운명을 믿는 편. 네. 누구랑 결혼하려고 연애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궁합을 보러 갔어요. 네. 결혼하려고. 네. 근데 안 좋은 소리 계속해요. 어, 그래요? 그거 흔들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고 결혼할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그냥 거기가 잘 안 맞는구나. 아, 여기가 틀렸다? 네. 아... 그럼 왜 보러 가? 그럴 거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아. 어, 처음 갈 땐 재미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네, 재미였다 이거. 네. 그럼 여기 사주를 안 믿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의 운명은 본인이 네. 헤쳐나가는? 네. 오, 진취적이시네. 그래서 요거 찍은 거 네. 유튜브에 좀 업로드를 저희가 좀 해도 될까요? 어, 네.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제가 그러면 저희가 출연료만 좀 챙겨드릴게요. 네, 저, 다 또 찍었으니까. 네, 출연료. 네, 출연료도 드려야 저희가. 하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